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유튜브 절대 영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정말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함께할 김양섭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한 3, 4회에 걸쳐서 이게 곧 특강이면서요. 영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지를 향하고요. 그 다음부터 재미나게 선생님과 함께 영어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요. 영어를 왜 해야 하나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를 왜 해야 하나요? 자, 영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어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어로 알고 있죠? 외국어가 아닙니다. 일본어는 외국어 맞아요. 프랑스어도 외국어 맞아요. 독일어도 외국어 맞아요. 중국어도 외국어 맞아요. 그러나 영어는 외국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국어라 함은 그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쓰는 게 보통 외국어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영어라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인이 쓰는 공통 언어입니다. 그게 어떻게 외국어가 돼요? 이 시대에 곧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나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우리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건강하면 다 똑같이 사는데 행동 영역, 행동 반경이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10배, 100배, 1000배로 축소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가 영어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행동 영역이 축소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음에 커서 막 사회 활동을 할 때,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쭉쭉쭉쭉 해외로 나가서, 뭐, 이렇게 이제 무역도 하고 하는데, 아니, 영어가 안 되면 그냥 우리나라에 나가질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는 곧 나의 언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영어를 하느냐 이거죠. 우리 선배들을 보면 안 돼. 선배 속에는 엄마, 아버지도 있죠. 그죠? 형님, 누나, 언니들도 있죠. 근데 지금 영어를 열심히 했어요. 수십 년을 영어를 했는데 영어가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영어가 도대체 영어는 막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 탁월해요? 바보예요. 탁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어만큼은 세계에서 꼴찌예요. 저번에 유럽에서 신문에 났어요. 4년 전에 선생님이 직접 봤어요.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저렇게 탁월한 나라가 왜 영어는 못할까? 영어에 투여하는 나라 세월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영어에 투여하는 돈이 제일 많고. 근데 선진국 서열 27입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영어 실력 수준이. 근데 선진국 서열이에요. 선진국이 몇 개나 돼? 27개 많죠. 꼴찌란 얘기죠. 왜 그러냐 이거죠. 그거를 타파를 해야 돼요. 이유를 알고 이유를 알면 원인을 아니까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절대 영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막 이렇게 놀아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보시다시피 어른이잖아요. 어른이고요. 그죠? 그러나 이제 편안하게, 아, 어떻게 하면 영어라는 말을 튈까는 아마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절대 영어를 쫙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막 그냥 대기업에서도 초청해가지고 놀라게 만들고요. 대기업에서 초청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가 15시간 만에 된다.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고 감동하고 그 다음에는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어른들이요.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수십 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알려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간단할 걸 갖다가 우리는 수십 년 또, 이틀이면 학생들 기준으로, 이틀이면 될 영어를 학생들 기준이라는 말은 우리 학생들의 어떤 순발력을 말하는 거예요. 순발력. 어른들은 그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학생들 중에 익히면 될 영어를 수십 년 동안 헤맸거든요. 그리고 실종했어요. 영어 말도 못하고 제대로. 자,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수십 년도 안 되는 영어를 이틀이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 이걸 슬로건을 걸고 이미 충분한 임상이 끝났고요. 여러 곳에서 지금 많이 초청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시니어 영어, 국민 영어, 엄마 영어, 그다음에 선교 영어, 뭐 기도 영어, 설교 영어, 굉장히 절대 영어.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성경을 대화식으로, 뭐 종교적인 얘기 아니에요.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명작을 택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아무래도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대화식으로 엮어서 영어 학습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양섭 선생님이 좀 유명합니다.
좀 유명하니까 제가 막 이렇게 재롱 떨면서 여러분들을 깔깔거리게 웃게는 못 만들어도 처음부터 응? 수학을 하면 처음부터 뭐 해야 돼요? 수학을 해야 돼요? 산수를 먼저 해야 돼요? 산수를 먼저 해야 되죠. 더하기서부터 빼서부터 구구단. 이건 뭐, 이건 어떤 방법이 예외가 없이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구구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영어에는 그 산수 부분이 빠진 거를 이 김양수 원장 선생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면서도 재밌어요. 재밌게 이끌어갈 테니까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봐요. 그래서 하루에 5분씩. 뭐 하다 보면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겹지 않게 선생님이 이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하루 5분씩 영어를 하면요. 6개월 뒤 또는 1년 뒤 여러분들은 6개월 뒤에 오늘이잖아요. 미래는 곧 현실입니다. 미래는 곧 오늘이에요. 오늘은 곧 과거고요. 지금 요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미래를 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6개월 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어린이 여러분들이 원장 선생님과 같이 학습해서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잖아. 게임에도 방법이 있잖아.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무기도 제대로 쓰고, 그죠? 근데 방법을 몰라. 그러면 그냥 항상 초보에서 그냥 맴도는 거죠. 자, 그래서 6개월 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또는 1년 뒤 오늘 또는 2년 뒤 오늘이면 어때요?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돼요. 그리고요, 이 어린이 절대 영어의 수준을 어디에다 맞출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저는요, 어차피 초등학교 1, 2, 3학년 어른도 곧바로 성장할 거잖아요. 그래서 한 4, 5, 6학년, 그 포커스에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영어는 부모, 엄마들하고 같이 들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요, 이 영어를 보면서 곧 엄마 영어하고 괴를 같이 할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차피 산수,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구구단 해야 되는 코스는 똑같잖아요. 누가 하든지 간에. 시니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어린이 여러분, 김양수 원장 선생님과 함께 한번 열심히, 재밌게 한번 달려보자고요.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능력 있는 한국인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은 어린이 절대 영어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뭘 했죠? 영어는 왜 배워야 하나? 이걸 했습니다. 고맙습니다.